안녕하세요. 오늘 그 강의를 맡은 그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에 근무하는 구문회입니다. 오늘의 그 강의 주제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장애 손길이라는 주제로 해서 주된 내용은 인형 병원에 관한 내용들이 주가 될것 같습니다. 이 주제로 해서 오늘 또 뜻깊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형 병원이란 말을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좀 귀에 낯선 그런 용어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축병원 뭐 그런 건 들어봤어도 인형 병원이란 말은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형 조사를 하면서 왜 인형 병원에 주목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각 인형 병원에 가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형 조사도 했지만 왜이 시대에 인형이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중요하고 또 사람들한테 유의미한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인형 병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과연 그 인형이란 게 어디까지를 가리키는가? 그러니까 인형의 어떤 사전적 정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 모양으로 만든 장난감 또는 인형극의 표현 매체가 되는 도구라고 민속박물관에서 편찬한 그 한국민속예술사전에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 모양이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해서 인형이 장난감, 그리고 또 인형극의 어떤 표현 매체로 쓰인다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도구로서의 의미로 이렇게 인형을 정의를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좀 인형 정의에 좀잘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서 거기 인터뷰, 내용을 따놨습니다. 그러니까 인형은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증인이다. 그래서 멕시코 말로 스페인어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100%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쁜 인형의 얼굴이 다가 아니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약간 더 확장돼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보통 인형은 뭐 예뻐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인형의 그런 예쁜 얼굴이 모든 인형의 모든 걸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 인형 자체에 많은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언제 제작됐고, 그 다음에 미적 기준이 어떻게 반영됐고, 그리고 또 무엇으로 만들었고, 또 어떤 지역에서 또 그걸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썼는지, 그런 부분들이 인형을 보면 그게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역사의 증인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시대와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인터뷰했던 멕시코 시티의 그 카롤리나라는 분이에요. 이분 경우가 여담으로 뭐 들려드리자면 옆에 루피타 인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페이퍼 마시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종이죽으로 만든 인형입니다. 멕시코의 그 전통 인형인데요. 주로 한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그 서민적인 인형이었고, 다만 이제 종이죽이다 보니까 물기에 약해요. 그래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지만, 당시 1900년대 한 전반기에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인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통문화, 이런 전통적인 부분이 많이 사라져서, 일부 지역 그런 데서 근근히 이어져 나오는데, 여기 이제 소개된 이분이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멕시코 시티에서 이 인형을 알리는 어떤 캠페인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좀 대대적으로 열어서 좀 주목을 받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간단히 그 부분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또 체코에서 인형 감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형은 단순히 인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해석으로만 이렇게 볼게 아니라는 얘기죠.
체코의 그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 중에 스페이블과 후루비닉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페이블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 캐릭터만을 설명하고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 인형이 사랑받았던 것은 모든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주는 형태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희노애락이라든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그 캐릭터에 투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라가 다르건 문화권이 다르더라도 대동소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만큼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었고, 그래서 스페이블 그리고 후루비닉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사랑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바로 인형은 바로 그런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슬픔, 기쁨, 공포 이런 모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징이라고 이분은 그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그 이와스키라고 해서 사이타마현 그 부근인데 도쿄하고 도쿄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돼요. 거기에 인형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계신데 아라이 선생은 인형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형을 이분이 만드는 장인인데 소시적에는 굉장히 그 자신이 좋아하고 만들고 싶은 것들만 만들었는데 이게 좀 전에 언급했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려면 결국은 사람의 기호, 원하는 그런 형태로 그 만들므로써 어떤 사람과 사이에서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형의 어떤 좀 넓은 그 개념이라든지 그 정의에 부합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히 그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그렇다면 그 이런 인형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2년 동안에 인형 조사를 하면서 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뷰자들한테 인터뷰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답을 요구했었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십니다. 뭐 환상이 나한테는 환상이었다. 뭐 과거의 증인이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인형은 나의 운명이다. 뭐 그다음에 즐거운 행복한 뭐 어린 시절이다. 그리고 뭐 살아있는 친구다. 그다음에 손과 눈의 즐거움이다. 뭐 등등등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인형의 의미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인형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느낌 아니면 인형의 그런 아주 넓고 넓은 포괄적인 그 정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형 병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인형인데요. 여러분들 뭐 인형 이렇게 간직하고 또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장난감을 갖고 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해지기도 하고 그다음 부서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렇다 보면 버리기도 하지만 소모품처럼 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인형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어서 어떻게든 수리해서 다시 이렇게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인형을 뭔가 고치고 수선하고 수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수선집에서 인형병으로 달아놨는데 예전에는 뭐 사전전 저기 든 하나의 도구라든지 아니면 사물이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고치고 수리하고 뭐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기능을 온전하게 하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데 인형은 아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간단히 살펴봤지만 각자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그런 느낌으로 자신한테 다가오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자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간단하게 그 토이테일즈 이따가는 소개할 텐데 토이테일즈의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추억이 담긴 인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단순하게 물건으로 취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인형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순간부터 병원이란 말을 붙이게 된 거죠. 사람도 이렇게 다치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다쳤는데 어떤 뭐 수리하는데 수선집에 가지진 않잖아요. 사람의 어떤 옷이라든지 그런 거는 가지만
그러니까 인형도 역시 거의 인격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이제 병어이란 말을 이제 쓰게 돼서 인형 병어이란 말이 이제 특히 인형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된 거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인형 병어이란 말이 등장하는 것은 좀 많이 늦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도 한 2017년 정도 그때 어느 정도 이게 본격적으로 인형 병어이란 말이 많이 쓰이지 않았나 이제 막 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할 때 트위틀제이 김가변 대표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인형 병어이란 말을 본격적으로 쓰신 분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거기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죠. 병원이라 하면 일단 사람들은 신뢰를 하죠. 미싱집 이렇게 하면 느낌이 다르죠. 같은 이제 이분이 이제 왜 이렇게 비교를 했냐면 이분은 봉제 인형을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미싱집, 수선집하고 병원하고는 느낌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와서 인형을 맡기러 와서 딱 병원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 환자를 다루는 걸 볼 때 굉장히 안심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수선집이라는 아니 수리하는 곳이라는 그런 데서 인형 병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좀 인형에 대한 더 많은 이제 애착들 뭐 그런 것들이 생기고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작용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제가 조사했을 때 오사카에 가면 이제 누이그루미 병원이라고 있어요. 누이그루미라는 게 일본어인데 이게 번역을 하면 그냥 봉제 인형입니다. 그러니까 천으로 만든 인형이란 뜻이죠. 여기도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도 인형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생명으로서 인간으로서 이제 대접을 해주는 그런 데서 바로 인형 병원이란 말이 나왔고 그렇게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 대하니까 그 맡기러 온 손님들이 굉장히 안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이 인형 병원을 찾고 그렇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여기를 방문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이 그 인형을 맡기고 가서 그 과부하가 걸려서 일정 기간 동안은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만큼 일본도 굉장히 이런 인형 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도 가지고 그 또 이제 그 넓게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런 이제 용어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말의 사용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의 그 사고를 많이 바꾸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또 천냥빛을 갖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그만큼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건데 언어도 역시 그 어떤 용어를 정확하게 쓰느냐에 따라 그게 표현되는 그 대상물의 그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인형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됐고 인형도 어떤 병원이란 말을 씀으로써 굉장히 그만큼 평가가 이제 굉장히 그 소중한 그런 그다음 인간의 감정이 담긴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과 우리나라 한 10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니 전통 시대. 인형은 굉장히 그 불길한 존재, 그 다음에 좀 싫어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같이 두려고 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런 게 바로 그, 요즘에 이렇게 인형 병원이 이렇게 곽광을 바꿨는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하나의 그 대상을 놓고도 이렇게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니면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게 인식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것을 또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형병원을 바라보는 이제 시선들이 이제 앞서서도 간단히 제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간단히 그 인형병원에 대해서 또 다른 또 다양한 시선들을 한번 소개를 한다면 결국 그 서양에서는 인형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이 굉장히 그 역사가 좀 깁니다. 한 100년이 넘는 인형병원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그중에는 뭐 문 닫은 병원들도 있지만 뉴욕의 인형병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병원은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1900년도에 문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도 인형병원 1830년, 이거는 벌써 1830년에 문을 열었죠.
물론 이때는 뭐 온전한 인형 병원의 수준은 아니었겠지만은 벌써 이렇게 자신들은 1830년부터 시작됐다는 걸 이렇게 알릴 정도로 그 병원의 그 상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인형병원 협회가 있어요. 인형협회도 있고 인형병원 협회도 있고 전국적인 연계망을 가지고 있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형병원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형의 애호가들이 많다는 얘기고 인형의 매니아들, 인형을 좋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클럽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미국도 한 2021세기 넘어서부터는 그게 많이 쇠퇴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긴 하지만 그 20세기 후반에는 굉장히 그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래서 인형의 그 경매라든지 인형 바자회 뭐 그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었습니다. 인형병원에 그런 협회까지 둘 정도였으니까 그런 인기를 가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인형병원을 바라보는 시설은 굉장히 그 조사해 보니까 다양합니다. 뭐 단순히 수선집이나 만물상을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지만 또 추억을 되살리는 장소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 시절의 소중한 인형을 계속 간직하고 또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을 때 사람들은 인형병원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그랬고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분들을 몇 분 만나 뵐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제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인형이 당사자에게는 그들에게는 둘도 없는 존재라는 거고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비록 헤어지고 망쳐졌다 하더라도 어떤 거기에 추억이 담겨 있는 사람한테는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인격이 부여된 자기 분신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그걸 잘 이렇게 고쳐서 아니면 원래대 원형 형태로 회복해서 계속 간직하고 또 세대 간에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형병원은 그 외과적인 수리 외에 인형의 감정적인 입이 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치유하는 데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팀은 그 사람과 인형의 관계가 특히 아까 그 굉장히 그 사람의 그 감정선을 많이 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인형의 어떤 관계가 하나의 공간에 압축적으로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인형병원이 아닐까. 인형병원만 조사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짧은 기간에 제대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목을 해봤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대표적으로 요 네 개의 인형 병원, 그러니까 오사카의 누이구름 병원, 그 다음에 파리의 인형 병원, 그러니까 앙리 르네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LA에 소재한 디 플레이스 오브 돌스 이 병원, 그 다음에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토이테일즈 인형 병원 등을 이렇게 조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인형 병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병원들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박물관이나 수집가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인형병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형을 만드시는 분들은 인형을 얼마든지 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겸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시간이 되면 뒤에 부속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그리고 일본처럼 인형병원이 도처에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 그 개념조차 형성되지 못한 나라들도 있는 거죠. 무슨 인형이 뭐 병원이냐 뭐 그렇게 아예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인형병원은 인형을 환자처럼 소중히 다루는 것 외에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고위 간직한 사람들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인형의 재생과 복원을 통해서 그와 관계된 사람의 마음마저도 이렇게 치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뭐 달리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고 사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형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보상도 받고 또 치유를 받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도 이렇게 곁들여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한 인간의 영혼 내지는 마음을 치유해준다는 그런 부분에서 인형병원의 조사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은 접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형병원 조사는 그걸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자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니까 언뜻 거기 간단히 소개했지만 인도 뉴델리에 갔을 때 이샬라 인형극단을 운영하시던 다디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형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더 잘 이룰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 이분은 이제 인형극 하시는 분이니까 인도가 여러 가지 금기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민감한 주제를 막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연극을 하면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는데 이분은 그거를 인형극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실제 뭐 계급적인 비판 그런 것도 했는데 인형으로 하니까 그게 다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뭐 인형병원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인형이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 말은 제가 인형을 조사하고 또 보고서 정리하고 지금 시점에서도 그때를 떠올리면은 굉장히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하나의 그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담아서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형병원에 한번 속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사진에 소개된 거는 그 파리에 있는 파리 인형 박물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이 박물관은 2017년도 9월 달에 문을 닫았어요. 저희가 2017년도 7월 달에 조사를 갔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뭐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대신 그렇지만 여기 보면, 저희가 오른쪽 거기 그 정원 같은 데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 말고 그 앞쪽 문 옆쪽에 그 건물 있죠? 거기가 인형 클리닉이에요. 그러니까 인형 병원 바로 입구예요. 그래서 그거 소개시켜 주려고 좀 제가 이 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그냥 이거는 인형 뭐 병원 조사만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저희가 인형 조사의 현황에서 간단하게 그냥 참고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시간 관계에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2년 동안 조사를 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인형이란 오브제, 개인이 처한 역사적인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 일상생활 등이 어떻게 투영됐는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조사 대상을 선정을 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인형병원이 굉장히 그런 주제에 잘 부합됐다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는 선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조사 일정은 그렇게 6차례에 걸쳐서 일본부터 뭐 유럽, 인도, 뭐 프랑스 남부, 미국, 멕시코, 뭐 중국까지 조사를 했었다는 거.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대상별 뭐 주요 조사 내용은 이렇게 장인 조사도 하고 수집가 조사도 하고 아이나 뭐 성인들, 그 다음에 인형극 하시는 분들, 그 다음 사회 활동가. 거기에서 저희는 이제 인형병원 쪽에 이번에는 집중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형병원은 결국 이분들이 굉장히 어떤 사명감이나 소명식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명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강의는 주로 인형병원의 그분들의 생각 그리고 뭐 자세하게 뭐 그런 그분들의 어떤 뭐 기술적인 노하우나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인형병원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드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중심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로 소개해 줄게. 제가 현대판 제페토 할아버지란 말을 타이틀을 붙였는데 앙리 르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제가 조사 당시에 91세였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도 어김없이 거기 아래 하단에 있죠. 하단에 그 가게 아주 노란색으로 그 입구를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 가게에 출근을 하셔서 계속 일을 하셨어요.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64년도부터 일을 하셨으니까 거의 조사일로 기준하면 뭐 53년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오늘 시점으로 기준하면 거의 57년 동안 그 인형 수리를 해오신 거죠. 근데 거의 혼자 작업을 하세요. 가끔 부인이
반우지라는 정도만 도와주고 그 외에 인형에 둘러싸여서 거기 가게의 품격 나오지만 온갖 인형은 아니고 주로 포세린 인형, 그러니까 도자기로 만든 인형이나 셀루로이드, 그러니까 초기의 합성 플라스틱으로 보시면 돼요. 그거로 만든 인형들을 주로 수리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혼자서 계속하고 이 일 자체가 워낙 그 꼼꼼하고 그 굉장히 그 섬세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내와 그런 섬세함을 가지고 그 본인이 그냥 묵묵히 그 계속적으로 일을 해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서두에 하셨어요. 망가진 인형을 고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세월에 잊히고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기억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기억을 지킨다. 그러니까 그 인형에 담긴 그 인형과 관련된 사람의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처음에 가게를 열었을 때는 인형 수선을 하려고 열었던 건 아니에요. 주로 우산 수선도 하고 막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생활용품 수선하는 쪽으로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장사가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인형 수선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잘 고치니까 인형 수선 해달라고 이렇게 인형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둘 이렇게 고치기 시작했죠. 처음은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참조하고 연구해가면서 하셨는데 주로 이분이 그 사진 자료에도 보시면 19세기 모델의 인형이라든지 이게 주로 이제 그 도자기로 만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전신이 도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포셀린 인형이라고 해서 얼굴이라든지 팔다리 정도만 그 도자기로 만들고 몸체는 그 뭐 천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그런 걸로 만든 인형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셀루로이드라고 그래서 이게 그 1930년대 즈음에 합성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든 그 초창기에 그 굉장히 그 좋지 않은 그 플라스틱 종류예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아기 모양의 인형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인형들의 수리를 많이 맡기려요. 그러니까 1930년도 1930년도 하면 뭐가 떠오르니까 유럽 시기에 굉장히 전쟁이 지나갔죠.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막 벌어져가지고 그런 어려웠던 시기였죠. 바로 그 시기에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했지만 바로 이러한 그 셀루로이드 인형들이, 아기 인형들이 당시 아이들한테 많이 이렇게 그 선물이 됐고 그걸 가지고 이제 놀았던 세대. 그러니까 지금 그 세대가 지금으로 기준하면 거의 8, 90에 이른 세대들이죠. 바로 그 세대들이 그런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인형들이 오래됐으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수리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요새. 왜냐하면 셀루로이드 인형 자체, 그러니까 셀루로이드라는 그 재료 자체가 워낙 인화성이 높아요. 아까 합성 플라스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모르면 70년대 무렵? 60년대 말에 70년대 무렵에 생산이 금지가 돼요.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종이 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인형도 부품이 있어야 고치잖아요.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골동상 같은 아니면 굉장히 그 고물상 같은 그런 데에 의뢰해서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한길을 걸어 오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리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수리해서 하나의 이분은 이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걸로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신을 항상 즐겁게 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그 얘기가 얼뜻 나와요. 예전에는 도산한 프랑스 인형 제조업자들이 인형 부품 재고품들을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그 재고품 정리하려고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사 모으게 되셨죠.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프랑스 인형이 그 1970년도, 70년대 무렵에 많이 이렇게 망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인형이 굉장히 전통이 깊습니다. 한 그 거의 공장제의 장인 형태로 이렇게 운영되는 게 거의 19세기까지도, 18세기까지도 올라가요. 18세기 한 중반까지. 그때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식의
포세린 인형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독일도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독일식의 또 포세린 인형이 만드는데, 독일은 또 프랑스하고 다른 게, 프랑스는 좀 작은 영세적인 그런 쪽에 장인 규모의 그런 데서 인형이 많이 생산되는데, 독일은 공장제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생산을 하게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프랑스와 독일이 막 경쟁을 하면서 이런 인형, 특히 앤틱 인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앤틱이라는 거는 이제 1930년대 이전 인형을 그렇게 가리키거든요. 그 인형들을 그 인형들의 한그 생산 그 업계를 그들이 그두 영국 아니, 프랑스와 독일이 이게 경쟁을 하면서 거의 평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대량 생산하는 독일이 우위에 서게 되죠.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그게 왔고, 그러한 전통이 프랑스가 근근이 이어오면서 한 70년대까지도 그게 유지가 되어 오는데, 결국은 70년대 무렵에 그게 대부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때 인형 부품 재고품들을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둥그레진 뭐 파란 눈이라든지 뭐 녹색 눈, 갈색 눈.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 하단부에 인형이 있는데, 실제로 얼굴에 그 눈은, 인형의 눈은 실제 눈알을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달았어요. 달아줬어요. 인형 눈동자가 사람 눈 같아요. 그리고 머리도 자연 모발로 만든, 요새는 주로 염소 털로 많이 만든데, 그 모헤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발을 했어요. 근데 초창기 그 1930년대 모델들은 이게 합성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잘안 붙죠, 이런 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접착제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가 되면 냄새도 나고 굉장히 그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닐 인형이 발명되는 한 60년대 무렵부터는 이런 게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힘을 수가 있어요. 그 머리가 빠지면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하듯이 이제 비닐이라든지 1950년대 또 부드러운 또 플라스틱들이 소재로 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형의 머리에다 이래 그 모발들이 이제 힘는 거죠. 힘어. 그래서 요즘 인형들 보시면 다 머리에 이렇게 힘어져 있죠. 가발 씌우질 않잖아요. 그렇게 된게한 1950년, 60년대 무렵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이 무렵은 이제 아마 접착제, 30년대 건 접착제도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모발들을 구해서 이렇게 다시 제거하고 다시 붙여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옷도 있겠죠. 그 시대를 반영하는 옷, 속옷 뭐 그런 것들. 옷도 제대로 세트로 해서 많이들 입혔으니까요. 당시에 인형은 그냥 팔았대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형태를 팔았고, 그것을 이제 아이 그걸 산 집안에서 다 손수 만들어서 입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당시에 그 일상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또 인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선반에 오래 모았던 뭐 인형의 눈이라든지 가발도 가득 차 있고, 또 머리가 플라스틱이 깨지게 되죠. 깨지면 또 머리를 이렇게 바꿔 낄수 있는 그런 대체할증 부품들도 창고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없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인형들은.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부품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생을 다할 때까지는 자기는 이 일을 해가면서 그걸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웬만한 부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많이들 맡기러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이제 보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하니까 뭐 일을 하는 보람이요, 뭐 병든 아이를 고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뭐 이분은 워낙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귀가 잘안 들리셔요. 그런데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것들을 간간이 옮겼는데, 뭐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어린 아이가 뭐그 인형을 깨뜨리고서 3일 동안 아팠대요. 그런데 그 인형을 고쳐주니까 아이가 굉장히 기뻐해가지고 두 볼에 뭐 뽀뽀를 해줘서 굉장히 자기는 기뻤다, 뭐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에피소드로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분은 워낙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취재를 많이 또뭐 일본에서도 하고 여러 나라에서 취재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뭐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고객의 감사 편지를 제가 하나 소개를 했어요. 그 가게 그 유리 창문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몇 개를 제가 찍어 왔고, 그거를 번역을 했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11년도 10월 9일 날 그런 쓴 내용인데,
이 JF라는 이분이 이제 감사 편지를 이렇게 이분한테 보내신 거예요. 물론 불어로 쓰여져 있는데 저희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40년도부터 45년 시간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형이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전쟁이었죠, 당연히. 이때는 어떻습니까? 프랑스가 나치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마당에 우물이 있었던 우리 집은 독일군한테 점령당하고 있었다. 근데 그때 부대를 통솔했던 독일군 장교가 허가를 받고, 그 독일 장교 부인이 이제 출산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독일로 휴가를 가는데 그 시점에서 또 자기도 태어났었대요. 근데 장교가 돌아올 때, 이제 갓난아기였던 자기를 위해서 인형 하나를 독일에서 가져와서 선물했대요. 워낙 이때는 전쟁통이라 모든 게 귀하잖아요. 근데 이 독일 장교가, 같이 이제 살았던 그 집에 프랑스 아이한테 이런 이제 선물을 해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맡긴 거죠. 2011년도에. 근데 맡겼더니 그 인형이 활기를 되찾고 작은 의자에 다시 앉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자기는 이 악리른에게 굉장히 감사드린다.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는 이 인형을 후손한테 물려줄 거다. 모든 인간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독일군 장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복잡성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인형은 어떤 이름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인형에게 이름은 지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 내내 암흑 같은 밤을 비추는 작은 빛을 자기에게 안주해 주었다. 인형은 바로 세상 전체였다. 프랑스 사람의 약간 이게, 약간 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사 편지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인형병은 그 앙리 르네가 90 넘어서까지도 계속 꾸준히 그 지리한 그런 일들을 하는 한테 동력이 되지 않았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또 다른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거는 제가 기억이란 쉽게 살수 없다. 디스플레이 플레이 오브 달스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LA 근교에 있는 코비나에 소재한 인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셔린 헤스라는 이 분의 바로 사례입니다. 1985년도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 나오자 여긴 또 굉장히 약간 이게 무슨 색이죠? 약간 파란색 계열의 그런 또 전면을 또 칠했어요. 굉장히 그 약간의 원색 계열을 아까는 노란색, 이분은 또 약간 파란색 가까운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요 현지에서 33년 동안 인형병원도 하고 인형을 팔기도 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해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될수 있었던 거는 인형을 매우 좋아했던 어머니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름이 이게 이제 D로 해석해야겠죠. 드 프랑스 헤스미였습니다. 헤스는 그러니까 아버지 성을 따른 거죠. 그다음에 이 바로 그 가게 이름을 디스라고 그랬죠. 이 D에다가 E를 붙였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에서 그걸 따다가 그 가게 이름을 땄고요. 프랑스라는 이름 붙인 거는 이때 할아버지가 2차 대전을 출전을 했는데 그때 태어났다고 해서 프랑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두 분과 함께 인형병원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35세부터 80세 사이에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있고 나이가 많은 고객들은 자신의 소중한 인형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젊은 고객들은 할머니가 간직한 인형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을 간직하고 싶은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똑같았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고객들이 맡긴 인형을 수리하는 것은 인형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보통 자기는 한 2주 정도 걸려서 수리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을 했고요. 주로 수리하는 인형은 1800년도부터 190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19세기하고 20세기 무렵. 근데 이분은 특히 그 독일 비스크 인형을 많이,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비스크 인형, 포세리 인형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이 비스크 인형이 1800년대 후반에 한 50년대쯤에 많이 만들어져요. 그때부터.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특히 독일은 그 마이센이나 그런 지역을 통해서 구동독 지역이죠. 도자기로 유명한 마이센 그 지역에서 대단위로 공장제 수공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아주 여러 군데 많이 이렇게 상품으로 퍼져나가죠. 그런데 바로 이 독일의 비스크 인형이 굉장히 자신한테는 이제 많이 이게 맡겨진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1910년에서 30년대에 유행했던 나무 몸체의 인형을 주로 고쳐요. 그러니까 독일 비스크 인형이 1850년대 등장을 해서 그게 1920세기 한 전반기까지도 가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에 인해서 폐허가 되기 직전까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신이 이제 도자기로 만든 게 있고, 그다음에 몸체가 나무나 천이 있는 거라 했는데, 자신은 1910년도부터 30년대에 유행한 거는 주로 나무 몸체의 얼굴이, 그러니까 비스크인 거죠. 도자기. 그 인형을 고친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 쪽이 많이 깨지겠죠. 금도 가고, 뭐, 함몰도 되고. 바로 그런 인형들을 많이 고쳐주게 돼요. 그게 이제 본인의 전공이고. 그다음에 옷이 천으로 된 나무 몸체 인형들은 또 나무에 또 금이 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수리를 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분은 약간 외과적인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앞서 이제 앙리 르네도 좀 그런 편이긴 하지만 앙리 르네의 경우에는 주로 부품들을 많이 갈아 끼우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분은 페북도 하거든요. 페이스북에 그 상호를 그대로 치면 그 페이스북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2000년도까지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수리 전후의 인형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얼굴이 아주 산사조각난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것들을 도자기 이렇게 껴 맞추듯이 이렇게 고치고 그걸 또 이렇게 잘 피부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기술이 상당히 그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곰 인형도 고치고 인형 세탁도 해준다고 그래요. 이분은 굉장히 그 다양하고 두 분께 굉장히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또 어머니 친구한테 실제로 인형 고치는 기술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잘 고치시긴 하지만. 근데 어머님은 주로 인형 옷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거죠. 굉장히. 수리를 한 인형들을 찾을 때 굉장히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여러 가지 사연들을 이렇게 소개하기는 어려운데, 한 분이 그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반에 만든 인형을 가져왔었어요. 할아버지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잘 보관하지 못해서 머리도 깨지고 팔도 떼어지고 이렇게 됐대요. 인형을 그 상자에 넣어 잘 고쳐가지고 편지와 같이 이렇게, 고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 깨지고 막 이렇게 파편이 튀니까 이걸 상자에 넣어서 편지와 같이 이제 보내준 거죠. 그러면서 인형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잘 고쳐질 거라고 생각해. 이분이 잘 고쳐 주실 거라고. 그런 이제 메시지까지 넣어서 인형을 안심시키면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인형이 다 고쳐질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확인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걸 다시 보냈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잘 있다고, 그 인형이 잘 있다고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1920년대에 만들어진 도자기 인형이 두 조각 난 채로 왔었어요. 남편이 깨트렸는데 아내가 매우 아끼던 거라 당시야 아내는 그 남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었대요. 근데 수리를 다 마치자 함께 왔던 남편이 아, 난 이젠 살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갔다. 즐거워하면서 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하단에 보시면 깨진 인형 이렇게 얼굴 잘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원형 복원한 그 사진 나오죠? 바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몸통들 이렇게 뭐 보여주고 이렇게 부서진 몸통들 보여주고 하는데 이런 아주 어려운 고난도의 작업을 바로 이분이 그런 걸 하셔요. 그리고 또한 분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건데 잘그 보관 못해서 이렇게 부서진 것을 이렇게 수리를 해줘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셔린 헤스 이분이 생각하기로 새로 사는 게 사실은 더 싸대요. 돈을 들여서 고치는 건 아마 그 값이 두배 이상 더 든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걸 고치는 거는 다 뜻이 있어서 고치는 거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뜻이 있어서 고친다. 그러니까 기억이란 건 실기에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이제 연유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완전히 새 것처럼 고쳐주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수리 직전에 그 상태 있잖아요. 약간 때묻기도 하고 그러한 원래 상태에서 변함이 없게 고쳐주는 거. 그게 바로 그 고객들의 요구였고 또 본인의 또 목표라고 합니다. 이것도 오랜 경험이죠. 너무 잘 고쳐놓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내 인형 같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돼 있고요. 그래서 완성됐을 때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뻐하고, 그다음에 손님이 기뻐하는 거는 바로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기쁘고 그런 장인의식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사진 속에. 굉장히 활발하고 유쾌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즉석에서 인터뷰를 했죠.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세요. 남편의 인형을 맡기러 왔대요. 남편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동생을 원한다고, 아, 동생 하나 갖고 싶어. 이렇게 했더니, 그분 기준에 시어머니가 이 인형을 딱 주면서, 야, 이게 네 동생이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진짜 아들처럼 챙겼고, 막내인 남편이 4년 전 이제 시어머니가 돌았을 때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계속 평생 이렇게 동생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대요. 어머니의 추억이 굉장히 담겨있는 인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4년 전에 가져온 내 남편도 남편이 그 애지중지하는 걸 보니까 그 아내 생각으로는 정신병원에 데려가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대요. 지금 여기엔 사진을 소개를 안 했거든요. 저작권 문제로. 그분이 그 찍은 사진을 몇개 이메일로 보내준 게 있어요. 그러면 뭐 카우보이 옷도 입혀서 이렇게 내고 뭐 어디 인형 어디 뭐 모형 말에 앉혀서도 찍고 그러니까 거의 그 자기 동생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찍어놓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본인이 그런 남편을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재밌다. 근데 이게 또 오래되니까 팔다리가 좀 뻑뻑하다. 뭐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면 관절 고장나고 하잖아요. 오십견도 오고.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움직이지 않는 팔다리를 고쳐서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래요. 남편이 죽은 후에. 지금.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사를 했더니 캐리 남편, 그러니까 알 헤레로라는 분이신데 약간 이분이 이제 멕시코 계열이시겠죠. 이름. 이분이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형 이름이 후아니또예요. 64세인 거죠. 거의 남편보다 약간 나이가 적은 거죠. 동생이니까. 그리고 남편에게는 누나와 형이 있었는데 부모님 포함해서 가족 모두가 다 동생으로 생각했다. 후아니또를. 네. 후아니또 헤레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인형. 거기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인형이에요. 약간 이제 플라스틱 인형 쪽인데. 인형이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했는데 팔다리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너무 뻑뻑해서 그걸 고치러 왔다. 이분한테. 잘 듣는, 이분이 거의 차로 제가 그때 기억에 여기가 이제 LA 쪽인데 그분은 바로 옆에 어디죠, 애리조나? 그쪽에서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차로 한 다섯, 여섯 시간 정도 몰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면 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 사례인데요. 일본은 오사카 누이그루미 병원에 저희가 갔었어요. 인형은 그 사람을 치유한다. 이런 제가 이제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이 누이그루미 병원은 2014년도 3월에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게 인형 판매 가격을 모태로 했었고, 1년 동안 인형을 판매하다가 그러니까 15년도에 본격적으로 인형 병원으로 개업을 한 거죠. 그 원장님 이제 호리구찌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걸 인형 병원을 하게 됐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봉제 인형을 만드니까 갖고 놀다 보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다음 세탁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해지기도 하고 또 솜이 좀 부족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제 고객들의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줬을까 싶어서 인형 병원을 설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병원은 봉제 인형 전문 병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부터 2016년 3월까지는 사실 알려지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는 인형들이 한 달에 한 10건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이게 미디어가 무서운 겁니다. 2016년 3월부터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면서 고객들이 접수한 인형들 있잖아요. 그게 한 달에 1,000건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8명, 일주일에 40명, 그리고 한 달에 한 160명 정도 접수를 받는 게 본인들의 최대치인데 한 달에 1,000건이 되니까 이렇게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한동안 그 예약을 중지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것만 해도 놀랍다는 그런 반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 봉제 인형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딱 안으면 거기서 이제 인간의 감정이 옥시토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된대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걸로 해서 굉장히 그 힐링 효과가 얻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봉제 인형이 어떻습니까? 그 촉감이 좋고 따스함 뭐 그런 부분을 특히 아기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그 서양 사람들은 서양 아기들이 그 봉제 인형을 좋아하는데 그거 왜 봉제 인형을 이렇게 좋아하냐 하는 하나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서양 쪽은 일찍부터 부모하고 떨어져서 재우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분리되는 분리장애의 일정 부분들을 또 그 봉제 인형이 해소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봉제 인형이 주는 바로 그러한 이제 편안함, 힐링 효과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드러움과 앉는 걸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앞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이분들은 인형이라고 안 합니다. 꼭 환자. 그 환자가 건강해짐으로써 가족들의 마음도 같이 치료하는 어떤 그런 치유적인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의 그 하나 포부는 이런 심리 치료 센터까지, 그러니까 사람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런 센터까지도 만드는 게 그 목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병원 입구 사진도 있고요. 병원 전경. 꼭 진료실 갔죠. 그다음에 그 고객들이 오면 좀 인형병원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거기 인형들로 해서 이렇게 인형병원의 그 풍경들을 그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입구에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겸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사인 인형과 그다음에 거기 쭉 환자들인 인형들이 쭉 누워 있죠. 예, 그 청진기까지 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봉제 인형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의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있대요. 그게 재밌는 모양이에요. 히요코상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병아리예요. 병아리, 병아리 씨 상자를 붙여요. 병아리. 이게 제일 작았대요. 한 3cm 정도의 인형. 그거부터 해서 큰 인형은 거의 1m에 가까운 그런 인형. 제가 여기 사진 소개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저작권 때문에 그런데요. 황소 인형을 그 맡긴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인형 이제 치유한 부분인데 사람보다 더 크죠, 덩치는. 그게 한 1m 가까운 그런 인형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크기에서 다양한 환자들이 오고 갔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하나의 생명으로 특히 그 뒷부분 쪽에 그 피부 이식을 해준다. 여기 이제 피부 이식이라고 그래요. 봉제 인형 이렇게 그 천을 이렇게 고치는 거를 피부 이식이란 말, 철저하게 의학 용어로 해서 인형 병원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인형은 뭐 사실 아까 그 두 번째 사례에서도 얘기했죠. 실제 새로운 인형을 사면 더 싸다고. 여기도 그래. 덤으로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런 작은 인형들 해봐야 뭐 600엔, 우리나라 돈은 한 6,000원 정도 내외밖에 안 되는데 뭐 다시 사면 될 걸 굳이 만엔, 뭐 2만엔 정도 치료비. 그러니까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걸 고친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인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남다른 인형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자기의 분신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형 부분을 이 부분이 이제 변형 체제를 본격적으로 갖춰서 일본인다운 섬세함으로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또 인터뷰 내용을 또 소개하자면 환자를 수리하는 그 특히 수술하는 정도 이분들은 수술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금방 치료되는 경우, 간단한 수술을 하는 경우, 중환자실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중환자실이 거기 있습니다. 그 아래 오른쪽이 바로 중환자실입니다. 거기는 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세 가지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 사물로 기준하면 이제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이게 갈라서 솜 보충해서 이렇게 고치는 경우, 아니면 아예 그 천이 다 상했고, 그다음에 특히 그 봉제연구는 내부에 또 천이 중요한 그런 데가 다 해지고 뭐 솜도 빠지고 그런 걸 이제 중환자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바로 치료하는 경우는 솜을 빼고 목욕시키고 말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입원 이전과 같은 느낌으로 돌아갈 준비를 또 하고, 그래서 막 파티도 해주고, 이렇게 입원하니까 환자 인형들도 즐겁게 해주면서 파티하고, 또 고객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서 얘가 잘 있다, 또 잘 낫고 있다,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실제로 퇴원할 때는 퇴원 기념 파티도 열어줘요. 그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일이 아니고 대부분의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되고, 털을 심어야 되는 이식수술의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린대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해야 되니까 아예 이 천 자체를 다 바꿔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하나의 포부로 간단한 외래진료도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다 뭐 즉석에서 고치든지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맡겨야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거기 이제 중환자실 옆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누워놓고 고칩니다. 이분이 상당히 그 경력이 많이 쌓인. 근데 대부분 이제 지금은 이제 병원 의사로서 이렇게 통칭이 되지만 그전에는 봉제 인형을 많이 만드시던 분이었던 거죠. 그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인형도 이렇게 수리하시는 분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판매만 했을 때는 유치원 같이 많은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심정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한 아이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고쳐서 또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정성껏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는 느낌이 들어서 본인한테도 그게 좋고, 또 일본에는 뭐 비교적 한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할 때는 많은 아이들을 공장에서 찍어내고 판매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형태가 많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그러니까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잘 살려서 고객들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너무 좋다, 자기는 그게 좋다 하는 그런 보람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같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병원을 더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이제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악리른의 경우도 굉장히 인내심하고 섬세함을 요구한다고 했죠. 특히 인형하고 씨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성격도 꼼꼼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적 감각과 창의력과 상상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형이 상했다고 해서 그냥 그 상한 부분만 단순하게 바느질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수동적인 거죠. 이게 아니라 어떤 인형 같은 경우는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고쳐줘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미적인 감각은 당연히 부수고 따라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신의 힘으로 환자의 최종 목표 같은 것도 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을 해야 되는 거, 의사처럼. 그러니까 단단하게 수동적으로 이거 고쳐준다고 해서 이것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찾아오는 보호자라고 그러죠. 손님한테 요 인형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처방에 의해서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 일어나는 일도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복합적인 또 상황들도 작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환자, 인형을 둘러싼 여러 형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형 주인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까지 살살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형에 너무나 애착이 있는 사람은 떨어지질 못해요. 인형을 일주일, 열흘 동안 맡겨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통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그러한 이제 굉장한
그 애착이 있는 경우를 감안해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하게 이렇게 맡기는 경우하고는.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이런 인형 의사들한테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 손길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성들여 있고요. 사진에도 그런 게좀 느껴집니다. 이게 꼭뭐 소꿉장난 같기도 하지만 보세요. 작은 인형 이렇게 그 바구니 그에다가 이렇게 이불까지 해서 이렇게 폭 덮어주는 거. 그다음에 그 손길 하나하나 보세요. 굉장히 그 손길이 굉장히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손길이 사진으로도 그냥 전해집니다. 거의 바구니 같은 생긴데 뭐 리본까지 단거 보세요. 리본 안 달아도 될 텐데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섬세함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겠죠. 다음 페이지는 이제 고객의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마침 그 엽서가 온게 있어서 보여주시길래 그 엽서를 그대로 일부분 번역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그 작은 친구가 태어난 친구예요. 그 엽서 오른쪽에. 그 이름이 아마 거기 있는데 올라프는 그거고 이름이 올라프네. 올라프. 이름은 올라프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엽서를 이제 보면 이게 태어난 환자분께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람이 썼겠지만 이제 올라프가 쓴 걸로 그래서 꽃기어 수간호님과 인원호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이렇게 보내는 건데 올라프가 쾌적한 입원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푹신푹신 단단해져서 껴안았을 때 훨씬 느낌이 좋아졌어요. 매일매일 힐링이 되고 있답니다. 가끔씩 근력 운동도 하고 있어요. 늘 바쁘시겠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훈훈하고 따뜻한 병원으로 남아주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멋진 분들을 만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다 담아 이렇게 모두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거기 이제 뭐 인원호 선생님이 아마 그 아까 인형 그 인형 선생님 같아요. 인형 의사 인형 그 다음에 뭐 꽃기어 수간호사님도 있고요. 그리고 태훈은 호텔에서 이렇게 잔치하는 파티하는 오사카 맛집에서 태훈 축하 파티를 했어요. 동생 우메키치도 올라프 형과 아, 큰형이 입원했군요. 형이. 올라프 형과 함께 밥을 먹으니 행복해 보였답니다. 앞으로 또 신세를 지게 될것 같아요. 잘 부탁드릴게요. 뭐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파티하는 그런 장면, 음식점에서 그 감사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걸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이입이 잘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례를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토이테일즈 이분은 이제 김가변 대표 분이세요. 또 일본에 있는 그 누이그루미병과는 또 결이 다릅니다. 굉장히 제가 가서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가 봉제 인형 기술로는 세계 최고잖아요. 지금은 물론 이제 하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잘 하지 않지만 지금도 이 대표분이 봉제 인형 업계에 상당히 오래 종사를 했대요. 여기도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PPC 월드 코리아라고 99년도에 창업을 해서 거의 20년 이상을 봉제 인형 업계에 계셨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원래 아예 팔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유럽 등 미국 등지에서 봉제 인형 수출해서 연 100억 원의 매출도 올리시고 했던 잘 나가는 기업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매년 독일 뉘른베르크에 그 국제 장난감 박람회 가려요. 거기를 해마다 가세요. 저희가 그때 2018년도 5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1월 달에 연락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여길 갔다 오셔서 연락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가 뉘른베르크도 그때 1월 달에는 못 가고 2017년도 7월 달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뉘른베르크에 장난감 박물관, 유명한 장난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제 장난감 박람회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계속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과 봉제 기술을 인정받아서 헤어 바이어들에게 이제 인기를 많이 얻으셨어요. 이분이 실제로. 그리고 그 박람회에 부스도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그이 바이어들한테 계약을 받는 거죠. 그것도 해서 그렇게 잘 나가셨던 분인데 2013년 그 무렵부터 좀 약간 이제 예전 같지 경기가 예전 같지 않으셔가지고 국내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됐고 그러면서 국내에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형 병원도 이렇게 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엔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인형에게 수선을 해주신 거죠. 워낙 봉제 인형을 잘 만들고 그때 같이 있던 전문 인력들이 같이 함께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세대가 거의 50대 중년 그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 뭐 기술이 엄청나게 좋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인형 수선도 하고 그렇게 해오셨었어요. 그러다가 입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러면서 토이테일즈에서 구입한 인형뿐만 아니라 다른 인형까지도 고쳐달라는 손님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이돌 인형이 유행을 했었어요. 인형 뭐 아이돌 닮은 인형들. 그때 그 아이돌 인형들 경우 팬들이 그 인형을 이렇게 수선해달라는 문의가 많이 왔었대요. 좀 안타까웠던 게 이분이 인형을 만들면 좀 잘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거의 싸구려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터지고 막 뜯어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수리하면서 그걸 알았다고 하는데 그 수리가 굉장히 많이 왔었대요. 그래서 뭐 한 달에 200건, 300건까지 문의도 들어왔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그 흐름을 이제 보면서 김가변 대표가 2017년도 6월에 처음으로 인형 수선집에 병원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형 병원을 운영하시게 된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인형을 수술할 때 겉과 속을 다 봐요. 보통 경우는 보이는 부분이니까 겉면만 이렇게 수리해주면 다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형 환자들은 모두 솜을 넣고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재봉틀로 박은 부분이 아니라 실로 깨는 부분을 찾아서 다 뜯어보면 이렇게 그걸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로 이렇게 재봉틀로 드르륵 박는 데도 있지만 실로 깨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체를 만들려면은 재봉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봉제 인형의 경우 뜯어진 일부만 꿰매면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봉제 전체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몸도 이게 그 골격을 다 갖추려면 그 척추가 발아야 되잖아요. 똑바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만 고치게 되면 결국 틀어지는 걸 원래대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뜯어진 것을 수선할 경우에 무조건 봉제 인형의 솜을 다 빼낸대요. 그리고 그 천을 뒤집어요. 뒤집어서 해당 부분은 전체를 다시 봉제를 한다. 다 이렇게 바느질을 해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많이 손 닿고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이 그 천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부 이식 같은 셈이죠. 그리고 다시 솜을 넣고 마무리 봉제 작업을 해요. 이렇게 돼야 제대로 복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간단한 작업이 아니죠. 뒤집으니까. 뭐 이게 작은 건 모르겠는데 큰 인형들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한 번은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인형을 맡긴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인들이 수술을 마친 인형을 돌려드렸더니 의사인 저보다도 더 깔끔하게 수술을 하셨냐면 놀라워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프로의식도 있고 전문 기술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봉제 인형을 엄청나게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기술력만큼은 뭐 세계 최고라고 볼 수, 그런 자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인형 하나를 붙잡고 안고 이게 분업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방 절차를 거친 거예요. 자수를 놓고 바느질하는 부분, 피부이식 부분. 저마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인형 병원에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아까 제가 앙리 르네 병원 때 말씀드렸지만 이 부품이 있어야 인형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봉제 인형도 원단이 있어야 제대로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병원의 또 특징이 회사를 이용한 지 20년 차가 되니까 웬만한 원단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원. 왜냐하면 이걸 복원하려면 아까 얘기했죠. 새 것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그때 당시, 그때 천을 그대로 쓰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인 겁니다. 우리 우리 박물관에 보건과학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섬유 복원할 때, 그때 기계가, 특별한 기계가 하나 있죠. 그게 어떤 기계냐면 그 풍화작용을 막 인위적으로 시키는 기계가 있어요. 정확한데 기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계에
에다가 넣어서 그 새로운 천을 그때 보고 그때 느낌의 그 복원할 그옷 아니면 섬유에 맞게끔 아예 노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기계가 있듯이 여기는 이제 그런 기계를 두는 건 아니고 20년 동안에 이제 그런 원단들을 수집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아, 요 인형을 수리하러 왔을 때 아, 그런 요 원단까지 쓰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거는 굉장한 그 장점이죠. 가지고 있는 원단에 맞아서 무엇이든지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게 하나의 또이 병원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그 단계별로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에 있는 누이구르미처럼 뭐 병원 체제로 이렇게 깔끔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대요. 그냥 작업실 같긴 해요. 하지만 이분들 하나하나의 전문성이라든지 그 능력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병을 피하라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기술력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손님들을 대하면서 느꼈던 그런 점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인형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인형을 데려오신 분들은 제 동생 혹은 가족을 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병원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인형일지라도 마치 생명 있는 사람처럼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형 병원의 뭐 직업 윤리라면 윤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간혹 더러운 인형도 있어서 막 냄새도 나겠죠. 뭐, 아니, 뭐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손님들과도 이렇게 동화되려고 노력을 해. 막 이게 찡그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손님 같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런 손님 같,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유별난 존재가 아니다. 그런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인형에 애착이 있는 아이들은 또 인형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이제 병원에 데리고 와서 직접 그 상황들, 요 환경을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켜서 입원을 이제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수리하려면 어쨌든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이가 이 병원에서 먹고 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해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얘는 뭐 인형이 아니고 내 가족이고 뭐내 동생이고 내 친구거든요. 그래서 문의할 때 뭐, 17년 된내 동생을 살려주세요. 20년 된내 친구를 살려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막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이분 표현은 생물화되어 있는 것 같다. 마음속에 그렇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훼손돼서 쓸모없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는 그게 아니라 무척 귀중한 거죠. 어떻게든 이걸 다시 고쳐서 다시 이게 가지고 싶은 아주 귀중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부산에 사시는 시어머니 애착 인형을 며느리가 이렇게 서울까지 와가지고, 역삼동에 사시니까 KTX 타고 와가지고, 아니, 고속버스 타고 왔다든지, 와서 이렇게 맡기고서 잘 고쳐서 보내드린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그 할머니가 직접 올라오셨대요. 그러니까 솜을 너무 적게 넣어줬다. 내가 원래 기억으로 갖고 있던 그때만큼의 솜이 안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아주 빵빵하게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다시 오신 건데, 그래서 원래 그분이 생각하시던 모습대로 복원해서 다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촉감을 복원해주는 그것도 아주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고객의 원래의 그 느낌, 그걸 또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느낌을 그 환자 이걸 그 수리하시는 분들도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져오신 분한테 면담을 통해서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전해 듣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 그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화되면서 그걸로 해서 이렇게 고칠 때 비로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 그 미국의 인형병원에서도 그런 사례는 언급이 됐죠. 이렇게 인형병원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그네 가지 인형 사례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조사하면서 아주 개별적인 또그 인형 병원과 같은 사례들이 있어서 그건 간단하게 또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전면사 이제 파리 인형 문 닫았다는 그 인형 박물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 관장님이 사미 오뎅이란 분이신데 거기 아주 사진에 보면은 굉장히 멋있어요. 옷이 디자인. 예, 멋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그
원래 이태리 분이세요. 아버님하고 둘이서 아버님이 일찍 어머님을 잃어서 이분을 키우셨대, 혼자서. 그래서 아마 이분은 결혼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인형을 많이 이렇게, 특히 삼이오댕 이분이 워낙 인형을 좋아해서 수집하러 많이 파리에 오고 가면서 하다가 지금 박물관이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악기 박물관이 딱 임대기간이 끝나서 인형을 많이 모아놨었는데, 한번 박물관을 그전에도 이탈리아에서 조그맣게 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렇다면 파리에 옮겨가지고 본격적으로 해봐야 됐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인형들 다 가지고 와서 아버님하고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인형병을 94년도에 열었고, 그리고 2년 후에 인형병을 설립했대요. 근데 안타깝게 이게 아까 2017년도에 문을 닫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니까 손님 중에 인형을 좀 고쳐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원래 이제 박물관도 전시를 하려면 인형을 수리를 해서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 보건과학실 있듯이. 근데 그것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관람객들이 오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인형이 좀 고쳐지고 그런 걸 보니까, 나도 저거 갖고 있는데 저렇게 고쳐져 있는 거 보면,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문호를 개방해서 고치자 그래서, 이분들은 크리닉이란 말을 써요. 병이란 말은 쓰지 않고, 크리닉, 인형 크리닉을 연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의 사례로 아주 뭐 아름답고 조그만 독일 비스킨 형이 있었는데 한쪽 팔이 깨지고 뭐 얼굴이 다 깨져서 너무너무 아까웠죠. 완전히 깨져버렸으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부품이 있어야 그걸 대체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언젠가 똑같은 얼굴을 찾겠지. 그러니까 그런 인형을 또 수집할 수 있겠지. 그런 얘기를 하고 갖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20년 후에 똑같은 인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바꾸고 팔다리도 고치고 그래서 처음 나온 그 모습대로 그대로 고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치 20, 30년 전에 장갑 한짝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기분? 뭐 그런, 그런 아주 만족감을 느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분이 굉장히 또 애착 갖고 있는 뭐 이런 인형이 있었는데, 갈리아라는 인형이 있었는데, 그건 2016년도에 당시 이제 의상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인형을 또 이렇게 봉제 천 인형을 만들던 분이 이렇게 제작한 거래요. 이 인형을 참 어렵게 우연히 가서 이렇게 수집할 수 있던 그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이 인형이 얽힌 얘기는 상당히 좀 긴데 이 부분은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바로 아래에 마침 저희가 그 크리닉에 갔을 때 방문한 분이 계셨어요. 거기 가운데 사진에 두 모녀가 아니죠. 그 할머니와 손녀. 그러니까 할머니 이름은 프랑스와즈고, 손녀 이름은 악시노예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1946년 무렵, 그때 받았던, 할머니한테 선물 받았던, 당신 할머니한테 선물 받았던 그 인형. 그 인형이 이제 요렇게 이제 상태는 좋았지만 이렇게 부서지고 해가지고 그걸 좀 수리해 달라고 이렇게 맡기러 왔었다고 합니다. 그게 수리가 되면 바로 요 손녀한테 물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46년 무렵이니까 이것도 이제 플라스틱 인형이죠. 플라스틱 인형인데 요 당시에 오면 아마 이게 셀루로이드 인형 계열이긴 한데 요때가 오면 약간 소재가 좀 개량이 돼서 좀 좋게. 그러니까 좀그 경질의 플라스틱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드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해도 할수 있겠네요. 하드 플라스틱은 사실 1950년대에 나오는데, 그 나오기 직전에 그런 재료로 만드는 그런 인형인데, 이게 그러니까 팔다리도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분이신데, 동화 작가세요. 굉장히 유명한 동화 작가세요. 베스트셀러 작가시기도 한데, 이분은 이제 이베이 같은 데서 이제 우리나라 천인형을 많이 수집을 하세요. 왜 인형을 만들게 되셨냐면, 수집하게 되셨냐면, 이게 동화로 해서 애들한테 여러 이제 동화와 관련된 구현을 많이 하시고, 동화와 관련된 강의도 하시는데, 그걸 할때 아이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형, 거기에 나오는 등장한 인형들을 많이 소개, 당신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역할극도 하고 소개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천인형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형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궁금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인형을 수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형을 수집하면서 1923년인가요? 세계의 인형이란 책에 우리나라 세계 대표적인 인형 12점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유사한 인형이 조바이를 쓰고 색동저고리를 입고 진달래색 치마를 입고 있었대요. 그게 소녀 인형이었는데 그게 이제 소개가 됐더래요. 그런데 요 인형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형인데 우리나라 이게 자기도 그 인형 갖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수송을 해보니까 그게 마침 이베이에 딱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어렵게 그 경매해서 받아가지고 예, 그 온 것들을 이렇게 예, 수선을 해서 다 이렇게 벗겨 보니까 뭐 재질 심하게 훼손된 것도 있고 옷 그런 거 이렇게 다 풀을 먹여서 다려가지고 입혀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저렇게 보이는 깔끔한 형태의 인형을 만들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형을 만들 줄 아니까 그걸 다 이제 인형 수선까지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 더 나가서 이제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배경까지도. 그래서 이분은 주로 천인형들을 우리나라 천인형들을 많이 컬렉션 하세요. 지금은 강원도 원주에 계시거든요. 동아나라 인형 박물관을 지금 만드는 게 꿈이신데 부지까지 해놓으셨대요. 그런데 사실 박물관 운영하는 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분은 참 굉장히 그 활력이 넘치는 분이시거든요. 오른쪽에 그 인형 두 개, 두 인형을 이렇게 안고 있죠. 두 손에. 굉장히 그 사람과 흡사한, 아기 인형과 흡사한 인형이에요. 굉장히 인기 있는 인형이라고 합니다. 이분도 굉장히 소녀 같은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60이 넘으셨어요. 거기 그 인형 가게 그 전면 사진하고 안에 이렇게 매장들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사진은 인형 부품 사진이에요. 인형 부품들. 그래서 초창기에 열었을 때 인형 병원도 한 18년간 운영을 했었대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아주머니가 기억나는 게 100년 된 인형을 갖고 있었는데 깨진 인형의 조각들을 다 주지 않아서 다 가꾸질 못한 거죠. 고칠 때 원형대로 복원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당 우리 뭐 40시간, 52시간 이렇게 하는데 주당 75시간 정도 일해야 했을 정도로 인형 수리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렸대요. 힘들어서 바로 위에 언니가 아예 그만두자고 했어요. CNN 방송에서도 나오고 뭐 유명 잡지에서도 미국에 그 굉장히 많은 인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국에 인형 병원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당시에 인형 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대요. 그만큼 기술력인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거죠. 근데 당시에 그 노인과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나이 든 할머니는 한 번 맡기면 수리가 다 되기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 인형이랑 어렸을 때 조각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가게를 27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들어오면 어르신네들이 뭐 아기자기 하면서 예전의 기억들을 떠올려서 좋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네요. 아기였던 순간들 생각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형병원은 운영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그 회상하는 그런 부분들. 이분은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재밌는 일화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그 박물관에서 펴낸 인형 보고서에 좀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코 분이신데요. 인형으로 행복을 주고받는다. 이분은 인형 박물관도 운영을 하시는데 전문적으로 굉장히 인형 복원 작업을 혼자 이렇게 독학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일정 수준 높은 데까지 오르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사람과 똑같은 인형을 만드세요.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특히 아기 인형을. 예, 그걸 예, 만드시는데 예, 하여튼 소재는 약간 이분이 이제 포세린 인형이라고 그러죠. 도자기 인형을 많이 고치긴 하는데 약간의 플라스틱 소재 그런 걸로 해서 정말 똑같이 만드세요. 약간의 흙하고 이런 거 합쳐가지고 저도 이제 가서 봤는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거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분 이제 아레나 제나 제마노바라는 분이신데 어릴 때부터 워낙 인형을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도 인형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었고
특히 그 55년도에 할머니께 재봉틀을 물려받았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드시고 92년도에 개인사업자 등록해서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인형 작가로 활동하셨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망가진 인형을 복원하는 병원 의사도 이제 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 수리하는 일을 굉장히 큰 성취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계셨고요. 손재주는 타고났지만 인형 복원하는 작업이 굉장히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인형 복원은 또 다른 차원의 창작이기 때문이죠. 특히 그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서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 활발하게 생산됐던 인형 공자가 부푼 회사들이 모두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는 인형을 토대로 인형을 재탄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앙리 르네의 경우도 그 부품들을 이렇게 지금 그거는 이제 요 인형들은 주로 그 포세린 인형, 그러니까 도자기 인형에 해당되는 거고요. 프라티 인형 자체도 70년대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재료를 구하지 못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부품회사들 경우가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전쟁 통에 의해서 인형 공장, 도자기 인형 공장이라든지 부품 공장에 문을 닫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쟁에서 자유로웠던 미국에서 이런 도자기 인형 공장이나 부품 회사들이 또 생겨났어요. 제가 이따가 또 말미에 또 하나 소개시킬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나마 그 명맥이 미국을 통해서 그 40년대 이후에는 상당 기간 동안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사실 대체적으로 요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거에 대한 주도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죠. 실제적으로 전쟁을 피해서 많은 예술가나 장인들이 독일이나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동력이 되고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미국의 실용주의하고 결합되면서 이제 말 그대로 경영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회사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인형 회사라든지 이제 기업으로서 운영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그 바비 인형 같은 걸 만드는 그 마텔사 같은 그런 큰 세계적인 기업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 얘기도 하면 좀 굉장히 길어져서 그건 그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분은 독학으로 인형 수리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책을 읽고 오래된 인형을 막 해부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인형 병원에 가서 또 관찰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술 작업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경험들이 막 쌓이고 노하우 생기고 그 실력이 쌓이면서 이제 그렇게 됐고 본인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100년 전 독일에서 인형을 제작하던 방식이 가장 인형을 복원하는 적합한 방식이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품이 없어도 그 부품 자체를 하나하나 독일식으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쓰시는 거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분을 그때 만났습니다. 이분이 프라하에서 한 자동차로 한 2시간 정도 가니까 쯔르츠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그 고성을 이렇게 옛날 성을 빌려서 지자체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줬다. 거기에 한 부분에 인형 박물관 차려놨거든요. 거기 있고요. 예,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입니다. 바로 복장도 소녀처럼 입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서 하고 거기 할머니가 물려주신 재봉틀도 그대로 전시해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그 인형 있죠. 아기 인형. 이게 그 사진, 손녀 사진을 들고 이제 손녀 3살 때 인형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얼핏 보면 사람 손녀가 3살 때 아기 같아요. 근데 그게 인형입니다. 사진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인형을 고칠 때는 가장 먼저 인형의 생산년도하고 회사를 파악한대요. 그래야 되겠죠. 아무래도 똑같이 만들려면. 그래서 그러면 인형의 출생지와 출생시기에 따라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인형 클럽들이 그 인형의 역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책으로 막 발간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막 참고해서 인형의 연원을 찾은 후에 그 인형을 만들 때 사용됐던 원재료를 찾아낸대요. 근데 그게 쉽지 않겠죠. 그걸 못 찾으면 최대한 흡사한 재료를 찾아서 대체를 해요. 이 작업들이
왜 그렇지 않겠어요? 쉽지 않을까? 그래,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자. 아니다, 끝까지 가자. 그런 내면의 싸움이 있겠죠. 그런 부분인 거죠, 바로.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걸 똑같이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형 자체를 아까 복원 쪽에 초점을 많이 두시니까. 어떤 부품을 가지고 수리한 쪽보다는.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중요하고, 이분도 인형 클럽을 또 운영을 하세요. 인형을 주제로 해서 연구도 하고, 또 인형도 만들고, 자기가 인형만 만든 인형을 갖고 와가지고 소개도 하고, 예, 그런. 그래서 여기 인형 만드는 거 기본 코스도 개설해가지고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세요. 청강생이 있는데 수리하는 쪽은 좀 없어요. 만들긴 하는데 수리하는 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바로 고쳐지는 걸 좋아하지, 그걸 그대로 계속 공부하고 막 그런 건 너무 힘드니까 하질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컨대 손녀가 간호사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사람만 치료하지 말고 인형도 한번 같이 치료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권유를 하고 꼬신다고 합니다. 소위 말은. 그래서 인형을 관심을 갖고 고쳐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또 마지막 그런 질문도 하고 그러셨었어요. 상당히 그 전문적인 분이고 깊이가 있는 분이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제 소개시키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 캠퍼 돌 서플라이즈. 캠퍼 돌 서플라이즈. 이 회사 이름입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거기에 나와 있는 디 어코스타 마우플라스. 보시면 동양분 같죠? 필리핀 계열이십니다. 예, 필리핀 계열의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이런 데 캠퍼 돌, 여기가 바로 인형 부품이나 도구를 파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쇠락을 해서 그걸 취급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거기 그 인터뷰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인형 도구나 부품 중 이미 확보된 재고품들 위주로 고객들에게 소량 판매만 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재고품들 위주로. 그래서 카탈로그 제작 비용도 부담이 되어서 예전에 만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목록에 없으면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고 알려줘요.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소량 판매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형을 이렇게 만들고 수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럽에는 인형 관련이나 부품, 그 도구를 공급하는 곳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말씀드렸죠. 그나마 모헤어, 염투털로 만든 인형 가발이나 팔다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고무줄. 그러니까 이제 몸통을 연결한 게 고무줄, 사람의 힘줄 같은 거죠. 신발 등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공장을 방문했더니 한 켠에 이제 인형의 눈알부터 해서 보면 이제 사람의 인체에 그 여러 이제 그 부품들 있듯이 그 뭐라 그래 장기들이라든지 막 그런 게 있듯이 그런 게 이렇게 널려 그걸 팔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탈로그도 팔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머리털의 종류 막 해가서 파는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이제 사양 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리고 고객들이 대부분 7, 80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거의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그 사라져 간다. 우리 그 농어촌 지역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거의 이제 사라져 갔듯이 이런 문화도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게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현장에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는 파리의 북부에 있는 생뚜앙 파리 베룩시장의 인형 여러 가지 부품 시장들이에요. 거기 보시면 뭐 가운데 산에 눈알도 보이시죠? 사람 눈알 같아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동공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인형 머리, 팔다리 막 다 팔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쭉 팔, 그래서 그것들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인형 병원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소개하고요. 사실 하나하나 들어가서도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할 수 있고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저희 민속박물관 2018년도 말에 펴낸 한번 인형 보고서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왜 인형 병원 이렇게 이런 시대 이런 바쁜 새로운 걸 막 추구하고 새로운 걸 발명해가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존재를 하느냐 하는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인형에 대해. 아까도 언뜻 제가 말, 다들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 인형에게는 이제 그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건 일대일간의 관계겠죠. 뭐 집단 경험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일대일간의 관계에서 정말 그 다른 무엇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형병을 찾게 된다 하는 거죠. 그걸 좀 더 이제 학대 해석에서 보면 아기 때부터 10대까지 인형은 아이놀이의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람도 있죠. 뭐 60대까지도 인형 갖고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실제 그런 분도 인터뷰했고 좀 전에 왔던 체코분도 그러신 분이고 실제 어른 돼서까지도 인형이 너무 좋아서 막 그러신 분들도 사실 있어요. 있는데 좀 눈치가 보이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 하는 그런 분들은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요. 아이들은 인형의 집에서 요리하고 옷을 갈아입고 인간의 체험을 또 인간의 삶의 체험을 간접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역할 체험을 하는 거죠. 어른들이 행동하는 양식을 빠짐없이 모방을 하죠. 이게 인형 놀이의 규칙이고 또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화가 되고 배려도 배우고 또 감정의 해소 이런 부분도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재미로 인형을 갖고 놀지만 그걸 통해서 성장기 이후에 올 현실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거죠. 이 배움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최고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강제로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체득하고 그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게 또 제일 오래가고 변치 않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또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소중한 꿈을 일구게 되는 거죠. 내가 뭐가 될 거야. 나는 뭐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인형의 바로 그런 꿈과 추억을 담아서 인형과 함께 고이 간직돼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영원히 변치 않음을 바라면서. 바로 그런 꿈과 그 추억이 바로 인형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벌써 21세기도 이제 중반기로 가는데 이 디지털, 온라인 환경이 폭발적으로 좀 확장이 됐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해서 비대면 그런 환경에 또 처해져 와 있고요. 이런 환경들이 인형 문화의 주요 축에 또 아이들의 생활도 많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실제 저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만나질 못하잖아요, 서로 간에. 실제 지금 아이들의 큰 그 당면 과제는 비만이죠. 실제 오랜만에 아이들만 다 살쪄 있어요, 하나같이.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 부분들 이제 생활에 많이 변화가 오는 거죠. 인형 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비디오 게임, 뭐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누를 수도 있겠죠. MP3라든지, 이제 MP4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른 하이테크 장난감에 빠진 아이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죠. 지금 뭐 비대면 시대라 더 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인형, 아날로그적인 인형 산업들이 이 경쟁하는 관계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인형은 그런 신기움 싸움에서도 굉장히 뭐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움 닥치죠. 그렇지만 현재 여러 이제 대형 매장이나 인형 가게가 인형 파는 곳을 가보면은 여전히 인형들을 많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체코에 있는 후라레츠 크랄로바라고 해서 이게 체코 한 중부 지역에 있어요. 여기 이제 드라극장이라고 해서 체코는 이제 인형극장이 굉장히 마리오네트라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그 국민적인 그런 예술로서 돼 있기 때문에 그 각지에 인형극장이 많이 성립돼 있는데 4대 극장에 들어가는 드라극장에 갔더니 거기에 교육 전문가가 한 분이 계셨는데 안나라는 분이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인형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관찰한 거기에 딱 답이 내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디지털화한 다른 코너들, 그러니까 박물관이다 보니까 이 디지털적인 그런 기기들도 많이 해놨어요. 인형 체험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보다 마리오네트를 직접 조정하고 하는 고정적인 체험 코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대요. 그걸 또 좋아하고. 실제 이거는 우리 아마 어린이 박물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제 저희도, 그 파주에 있는 그런 체험 코너도 어린이 체험 코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바로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직접 만지고 접촉할 수 있는 인형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한테는 적어도. 바로 이 지점에서
세대 간 교류도 이루어질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어린이 박물관에 지금 인형 전시하고 있는데, 인형, 거기에 이제 부모 간에 같이 오고 또 세대 간에, 3세대가 같이 왔을 때, 부모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인형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예, 그런 게 세대 간의 공감이 있어서, 부모가 자연스럽게 큐레이터가 돼서 아이한테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느꼈던 인형들, 뭐 미미 인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얘기도 해주고 공유하고, 실제 미미 인형 같은 경우는 그런 실제 미미 인형을 생산하는 그 미미 인형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이벤트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하고 그 제가 아마 그 미미 인형 조사하면서 거기 언급되어 있는데 그 이벤트를 해서 그 사연들을 소개하는 그런 것도 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인형의 그 역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인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매개가 돼서 인형, 그 사람 간의 감정의 교류, 감정의 공유, 그런 게 또 생기게 되고, 바로 제가 인형조사를 하면서 인형병원에서 만난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로. 그래서 인형병원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거에 대한 교류, 그리고 그런 이제 감정선들, 그리고 인형이 그냥 사물로서의 인형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의 동반자로서의 그런 또 인형, 이게 어떤 이제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 우상이나 우상 숭배 그런 거하고는 아주 별개인 그런 아주 소중한 존재로서 그런 역할을 인형이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뭐 보고서에도 그리고 조사할 때 그거에도 삶의 또 다른 모습 인형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내걸었었거든요. 바로 그런 데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인형의 그 역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것 바로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그 인형 병원에도 그 각각의 인형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의 그 장인의 손길들이 다 거기 담겨 있는 거죠. 마음을 담아서. 예, 그런 부분이 하나 느껴졌고요. 그걸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제 삶의 다른 부분에도 저도 제가 전공하는 그런 부분들에 정말 전문적인 거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